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가슴에 걱정과 근심만을 심어드렸습니다. 오 주님,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귀한 주일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첫째도 사랑이시고 둘째도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로 인해 주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의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암으로 인해 치료 중이며 기도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위정자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노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로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노년교회를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노년교회를 사랑하시사
또한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캄보디아에서 선교로 애쓰시는 유철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노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를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데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어 캄보디아를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유성열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나무십자가교회와 이명진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기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다니엘이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험을 이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에 대해서 쓴 시를 찾다 보니까 눈에 띄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가 썼는지 암만 찾아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뒷동산에 큰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에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바위같이 든든한 아버지, 느티나무처럼 자녀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돌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산돌이 나오고 6절에 모퉁이돌, 7절에 모퉁이의 머리돌, 8절에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 이런 것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무명의 시인은 바위를 통하여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돌과 관련된 말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왜 베드로가 이 돌과 관련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 자기의 이름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추측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게바, 히라보는 베드로, 둘 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돌이라고 하셨을까 늘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답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돌에 대해서 남달리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도 이 돌과 관련돼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메시아를 돌에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구약의 돌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뭐라겠습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본문 7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건축 기법은 요즘과는 달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와 철근을 가지고 건물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 앞에다 상징적으로 모퉁이 돌이나 머리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어땠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퉁이 돌을 맨 나중에 놓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을 제일 먼저 놓습니다. 그 당시 건물들, 좋은 건물들은 돌로 지었는데 돌과 돌 사이를 이런 시멘트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들을 촘촘하게 쌓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털을 닦은 다음에 그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디고 또한 그 건물의 틀을 잡아줄 크고 반듯한 돌 먼저 모퉁이에다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놓고 다른 돌들 양쪽에 쌓고 위로 또 쌓아 올라갑니다. 이게 모퉁이 돌인데 저런 식으로 모퉁이 돌을 먼저 놓은 다음에 옆쪽으로 위로 이렇게 돌을 쌓아가서 건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은 건물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크기와 또 형태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의 건축 양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 모퉁이 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저 돌로 만들어진 건물의 모퉁이 돌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령한 집에 든든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이 세워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사야 8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돌, 이런 길거리 여기저기 널려 있다가 한눈 팔고 걸어가다가 그 돌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걸어갈 때 또는 마차가 지나갈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런 사람의 보행이나 마차의 행로를 가로막는 걸림돌, 장애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얘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용인의 66번 확진자라 불리는 20대, 이 20대가 지금 코로나19 종식에 걸림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져 지금 지역사회 감염은 거의 잡혀가던 상황인데 그냥 외국에서만 이렇게 몇 명씩 감염자가 생기고 지역사회는 거의 잡혀가던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12명, 18명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학교 등교가 계획이 되었는데 등교해야 되나? 학교 등교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장 경제활동도 재개해야 되나는데 경제활동 재개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마음껏 마음 놓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걸림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돌로 비유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거룩한 집을 든든하게 지어가게 해주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끝내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만의 독창적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내용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산돌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산돌이라고 한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에 보고 횟집만 가도 저런 메뉴판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낙지 이렇게 써놨어요. 산낙지. 이 말을 언뜻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산에서 잡은 낙지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산낙지란 말은 살아있는 낙지란 뜻이잖아요. 이런 뜻으로 이걸 말하려면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산낙지 붙여놓으면 산에서 잡은 낙지 이렇게 돼요. 살아있는 낙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산낙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발음도 산낙지. 그래야 살아있는 낙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돌, 띄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산에 있는 돌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산, 돌이라고 한 말, 원어로는 리돈, 존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리돈이란 말을 돌이란 뜻으로, 존타란 말을 산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존타란 말, 살다라고 한 뜻을 갖고 있는 자오라고 한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문법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현재 능동태 분사란 얘기는 지금 계속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한 번 살아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산, 돌이란 말, 항상 살아있는 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산, 돌이라고 한 말을 썼을까? 원래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 아닙니까? 돌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생물인 돌에게 산,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간 인생들 분명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참된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보고서 산, 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일반적인 양계장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닭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조그만 칸칸에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이게 또 이 부리를 그냥 두면 서로 이렇게 쫓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부리까지 잘라요. 그러면서 저 좁은 공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주는 먹이만 먹고 알을 낳다가 6개월 정도 되어지면 끌려가서 도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육장이라고 말이 아니라 공장, 닭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닭들 분명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살아있지만 산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사탄의 지배 아래 살다가 그 삶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좁은 닭장에서 주는 모이만 먹다가 알만 낳다가 결국 죽고만 한 그 닭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 다르시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셨습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양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 결국 죽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 것, 시한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암에 걸린 분들,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암에 걸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죽을 사람들이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된 것,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27만 7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하는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만도 7만 8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요. 이란에서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유럽의 왕족 가운데서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어요.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간 이천의 화재로 인하여서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참 마음 아프게 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기념일 20일을 앞두고 이번 기념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니까 이런 일도 해야지 저런 일도 해야지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셋씩이나 남겨놓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는 5살 백의 아이를 갖고 있는데 정식 결혼식을 안 올려서 올 10월 달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결국은 죽을 존재들 죽음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인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산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은 다르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 자기와 독대하시면서 특별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올 때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생명 우리가 이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들과도 다른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들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누리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분이다 그런 뜻에서 산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특별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요한은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다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사람들 전혀 다른 생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인생들이 갖지 못하였던 다른 생명들을 누리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전혀 다른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생 질적으로 말할 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말할 땐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받게 된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돌같이 되어서 전혀 다른 생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 나아가란 말 원어로 프로세르코메노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프로세르코마이란 말이 있는데 그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문법이 나오는데 현재 분사형이란 게 무슨 얘기냐? 한 번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영생을 얻고 나면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번 받은 영생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가지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떨어지자마자 당장 생명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 가지를 베면 당장 싱싱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동안 그 생명의 현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 생명을 소멸되게 되고 결국 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계속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요즘 널리 알려진 큐티라고 하든지 큐티라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을 본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늘 주님과 의논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에서 많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 돌같이 되려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양분과 또 수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 생명수를 공급받아 영생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산 돌같이 된 삶들, 이제 산 돌같이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백성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산돌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9세기 영국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이걸 띄어서 말하면 리빙스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산돌이란 뜻이에요. 정말 이 리빙스톤, 산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의 호가 산돌입니다. 대개 이 호를 쓸 때 한문을 많이 쓰는데 이분은 한글로 산돌, 이게 내 호다 그랬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11년 2개월 동안 애양원이라고 하는 이 나환자 요양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환자들과 11년 2개월 함께 사셨습니다. 근데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환우들의 얼굴이, 저 나환자들의 얼굴이 무섭게 보이니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 숨쉬기가 힘이 드니 그것들을 향기로 맡게 해주세요. 제가 이들과 평생 같이 하다가 죽으렵니다. 그러니 아버지, 형님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예선 목사님,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입으로 그대의 피고름을 빨아냈으며 잠자리를 찾아가 위에 기도해 주었습니다. 결국 육체가 일그러진 이 나병 환자들, 그 영혼에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이 손 목사님을 가리켜서 작은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 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돌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그 영생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돌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산돌로 살아가는, 산돌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산돌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욱더 힘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힘써 풍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거룩한 날 거룩한 자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 것 얼마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모든 감사를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에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로 다루스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풍성함이 날마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와 노년부 예배 또 교회학교 예배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1, 2, 3, 4부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이제 그 이태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좀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이런 들어오면서 다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또 예배 전에 항상 이 예배당 소독 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앉으신 것처럼 거리를 띄어서 앉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러면은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예배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3부 예배 오전 11시 그리고 수요예배 심야 기도에 실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고 새벽 기도에는 녹화 영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보다 조금만 늦게 들어오시면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나 또 가정에서나 아직까지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목회신방 이번 주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낯선 일들이지만 여러분 함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참여하신 가운데 이런 가정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힘써 참여하시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농촌 중에서 특히 이 학교 급식을 하던 그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엔 대개 학교의 급식 식자재 납품한 것들이 친환경 제품들 유기농 제품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좀 크게 쌀과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어려운 가정들 나눠줬는데 여러분 가정도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물도 이 유기농으로 기른 것이고 두부도 우리 콩으로 만든 거고 유정란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입니다. 또 쌀도 강화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들 우리가 사주는 것이 그들 돕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런 것들 다 집에서 만들어서 음식 만들어서 드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유기농이나 이 친환경 제품인데도 좀 다른 데 비해서 싼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 농가도 돕고 또 여러분도 좋은 식자재를 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여선교회
임승성 권사님한테 주문하시면은 금요일 날 가져옵니다. 아주 싱싱한 것들을, 신사한 것들 금요일 날 가져와서 금요일 날 교회 오셔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틀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면 주일날 예배에 오셨다가 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농촌을 돕는 일에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춘자 권사님 가정 주안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나서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산 돌로 고백하며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 산 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